여기서 오신 마지막 참가자 김현수 씨의 무대입니다. 자기야. 몇 개나 있어? 잠깐만. 뭐 놀리자면 뭐야? 진또배기. 진또배기 자기야 라는 데 있길래 죄송합니다. 수유일 동 맞죠?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의 노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유. 주유. 잠깐 이따 나와. 참. 그렇게 성격 급하네. 빨리 나가. 보니까 상태도 안 좋은 분들 또 나오네. 자 이제. 마지막 참가자입니다. 수요 1등에서 오신 분인데요. 김양숙 씨가 부를 노래는 진또배기. 진두백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? 아, 내가 임신을 늦둥이를 가져가지. 나 얼굴이 임신이 안 되는 얼굴인데 뭐 임신했다래. 영규씨 그런 말 말어.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내생이라서 나 18. 저기 강북구민 중에 좀 병원을 갈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. 아유 근데 고맙습니다. 아니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잘하세요? 동생입니다. 우리 분야의 동생. 동생 이름이 뭐예요? 가르쳐줘서 줄 알았지. 어? 우리 잘하셨어요. 일로 오세요. 아유. 자 우리 마지막 참가자였는데 아 이야 수일동 자라. 어 저희는 빨래골. 아 저희가 빨래골인데요. 문이 너무 맑고 산도 아름답고 저희 동네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수일동 자라.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좋고 번삼동 자라. 강북구는 다 1등입니다. 아 이거 보세요. 번삼동에서 올라왔는데 번삼동에 수유일동이 정확하게 계세요. 네 수유일동 맞습니다. 화이팅! 아까 번삼동에 왜 올랐어요? 틀려서 그래요. 아까 번삼동이 수유일동인 줄 알고 올라왔다. 자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. 아유 뭐 수유일동이 어떻고 번삼동이 어때요? 우리가 뭐든 아니 잘했어 엄마. 아 뭐 뭐 같은 동네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하고나 그렇게 남이 아니라 옆 동네도 우리 이웃이고 우리 모두 강북구민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아 우리 강북구민과 함께 구미가요제 우리 TV에도 서울스타가 아 여러분 13분의 노래를 다 들어봤습니다. 이제 심사가 집계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이분은 12월 28일 날